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 지역 및 지구의 이제 건축물이고,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주셔야 됩니다. 67번 문제는, 건축할 대지가, 하나의 대지가 이제 국토개발상 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뭐 이런 부분이 두개 이상에 이제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원칙은, 건축과 관련해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적용할 때는 해당되는 이제 용도 지역 등과 관련해서 뭐 가반이 면적으로 해서 가반이 속하는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등 자, 이걸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외가 건축물의 이제 일부가 방하 지구에 이제 걸치는 경우 이때 이제 방아지구가 건축물의 일부가 방아지구에 이제 거치면 원래는 해당되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방아지구와 관련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 방아지구에 이제 거친다 하더라도 건물의 이제 경계가 방아벽에 의해서 만약에 구분이 된다. 그럼 이때는 뭐 방아지구에 속하는 부분하고 방아지구에 속하지 않는 부분 각각 따로따로 분리해서 적용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대지의 이제 일부가 미관이 아니고 녹지 지역에 걸치는 경우입니다. 그 건물의 이제 일부가 녹지 지역에 걸쳐 있다. 그럼 이때는 여기에 원래는 이제 과반이 속하는 지역 등을 적용한다 기대했는데 녹지 지역에 걸치게 되면 이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각각 해당되는 용도 지역 등을 각각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1번 보시면, 대지의 규모하고 대지가 속한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그리고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적용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기대했는데 이런 부분 규정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해당 건축물이 방아지구와 그 밖의 구역으로 경계가 방아벽에 의해서 구획되는 경우 기대했습니다. 자, 그래서 방아벽에 의해서 구획이 되는 경우 이때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대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방아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기대했는데 자 방화벽에 의해서 이제 구획이 되면 따로 말 그대로 이제 구분해서 각각 이제 따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뭐그 밖의 구역에 대해서도 기대했는데 뭐그 밖의 구역하고 방화지구에 속하는 것이 부분 구분해 가지고 따로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구분 이제 틀렸고 그다음에 이제 3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전부 기대했는데 그게 이제 그는 이겁니다.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아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지금 이거와 관련된 일입니다.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에 지역 지구 구역에 거치는 경우 이때는 각 지역 지구 구역 안에 건축물하고 대지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은 지금 여기에 원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하고 대지 전부에 대해서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이나 지구 구역 안에 규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이제 원칙이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68번 문제는 뭐 대지 면적 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68번 문제, 뭐, 면적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이때는 건축선하고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뭐, 대지 면적, 건폐율 용적률 산정할 때 대지 면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은, 시장 등의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일 때, 뭐, 3m 이내 범위에서 용도 지역을 따로 지정할 수가 있고, 뭐, 이때는,
건축선이 대지 안에 지정이 되면 해당되는 부분, 대지면적 산정할 때 제외가 되는 게 아니고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해당된 토지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제외하는 게 아니고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은 건축 면적하고 바닥 면적에 관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나 있는 설명은 바닥 면적에 관한 설명이 아니고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이고, 그 다음 이제 4번 보시면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번에 나 있는 설명은 바닥 면적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뭐 3번하고 4번은 각각 건축 면적하고 바닥 면적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연 면적이란 지하층 면적을 제한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건축물의 연 면적 지하층의 이제 바닥 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자 포함해서 계산하고 용적률을 계산할 때 좀 이따 뭐 계산 문제에서 볼 때 용적률 산정 시 자 이때는 연면적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하층의 바닥 면적 성격 좀 특수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68번에서 1번 이게 이제 답이 되고, 그 다음 이제 69번 문제, 대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건,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지금 기업, 좀 전에 봤던 뭐 소유 너비에 못 미친 도로에 접한, 뭐 대지의 건축선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니언, 도로 모퉁이에서 건축선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주로 이제 가각전제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비 4m 이상 8m 미만 두 개의 도로가 교차하고, 그 다음에 교차하는 각이 120도 미만이면 뭐 2m, 3m, 4m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이제 따른 후퇴 부분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 대지에 도시공개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도시공개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지 안에 뭐 도로나 공원 뭐 이와 같은 도시 공개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때는 해당되는 도지는 해당된 대지는 즉 이 부분은 원래는 건축을 하지 못하는 그 같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산정할 때 이때는 대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근데 해당된 대지가 자, 지목이 대이고, 그 다음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간 사업이 실시가 되지 아니한 경우, 뭐 이때는 매수를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매수 청구와 관련해서 시장 등이 매수를 하지 않으면 건축동과 관련해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허가를 받아서 개발, 즉 건축 등을 할 때는 이때는 대지 면적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리얼하고 미엄 두 가지는 좀 구별하셔야 되고, 뭐 리얼은 공원이나 도로가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제외가 되는데, 뭐 미엄처럼 장기 미집행에 따라 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기대 있는데, 주로 매수 청구하고 매수가 거부가 되거나 또는 매수가 되지 않을 때, 뭐 이때는 각각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공장을 설치할 때는 이때는 뭐 건축을 하니까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0번 문제. 건축 면적 산정 대상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1번, 2번, 3번, 4번. 여기 네 가지는 건축 면적 산정할 때 각각 제외, 즉 포함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 시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나 차량 통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 2번은 지하 주차장 경사로, 그리고 3번 건축물 지하층 출입구 상부, 그리고 4번 생활 폐기물 보관함 부분, 뭐 이런 부분은 건물 건축물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5번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로 이용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때는 이제 건축 면적 산정하는 기준은 좀 다르지만 건축 면적에는 각각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뭐 건물 즉 주택의 외벽 중 내척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해서 건축 면적은 산정합니다. 근데 건축 면적 산정 대상에는 포함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70번에선 5번인데 18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71번 문제. 바닥 면적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같게 되겠습니다. 1번하고 2번은 뭐 바닥 면적 산정할 때 각각 건축법에서 두고 있는 특례입니다. 그래서 벽이나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캐노피 건축물, 뭐 대표적인 건 주유소 건축물입니다. 이때는 수평 투영, 단면 면적이 정해지면 지붕 끝부분에서 각각 1m씩 후퇴한 부분으로 해서 바닥 면적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1.5m가 아니고 1m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은 발코니의 바닥 면적 산정할 때 특례. 발코니와 관련해서는 바닥 면적 전체를 해당되는 층의 바닥 면적에는 산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발코니 바닥 면적과 관련해서는 그 바닥 면적에서 외벽에 접해 있는 가장 긴 길이의 1.5m를 곱한 면적을 뺀 나머지 이제 면적을 바닥 면적에 각각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서는 그게 1m가 아니고 1.5m가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그거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3번은 옥상 옥에 그리고 지하에 설치가 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뭐 정화종 이런 시설을 설치한 그와 같은 이제 구조물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그리고 다락. 이때 이제 다락은 층고, 층의 높이가 1.5m 이하고, 그 다음 이제 경사진 형태의 지붕 형태면 1.8m 이하. 이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해서 외벽에 부과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 뭐 이 부분도 바닥 면적에 각각 산입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정답과 관련해서는 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2번 문제. 건축물의 이제 건축 면적 관련된 각종 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뭐 건물의 이제 지하층이고, 건물의 지하층은 전체 건물 총수 산정할 때 산입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와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이제 3번은 바닥 면적과 관련해서 지상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터, 뭐 전기실 이런 이런 분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각각 산입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이 되고 용적률 산정할 때는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생활 폐기물 보관함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생활 폐기물 보관함 면적은 뭐 건축 면적이나
또는 바닥 면적 다 산입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72번에서는 5번, 이게 이제 답이 되고, 그 다음 이제 73번 문제가 과거에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제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인데, 주 내용은 용적률 산정할 때, 즉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그와 같은 부분의 내용, 자 이걸 물어봅니다. 자 원래 이제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된 거 가장 대표적인 건 지하층의 이제 면적 지하도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지상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 각각 주차장 면적입니다. 부속 용도로 사용되는 지상층에 이제 부속 용도로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과 관련된 면적. 자, 이건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고층 건축물. 그 다음에 준 초고층 건축물과 관련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피난 안전구역. 자, 이 부분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1층 이상 건축물과 관련해서 11층 이상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대 이상이면, 평지지붕이면 헬리포터 설치하고 경사지붕일 때는 지붕 아랫부분에 대피 공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설치가 된 대피 공간 부분, 이 부분 면적도 용적률 계산할 때 각각 연면적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73번 문제는, 자, 지금 계산 문제인데, 여기 계산할 때, 여기 이제 관련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지금 보기에는 주로 이 부분, 지하층 면적 부분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73번 문제 보시면, 건축법상 100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한 다음에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지 면적은 지금 100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용적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서 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자, 이와 같은 비율이 용적률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 첫 번째,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하층 2개층, 지상 5개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붕은 평지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 면적은 500제곱미터이고 지하층 포함해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은 480제곱미터로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각 층의 바닥 면적은 48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지상층과 관련해서 층수가 5개 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하층, 자, 2개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이제 지하 2층은 전부 주차장, 그리고 지하 1층은 전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지상 5개층은 전부 업무시설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지상층 5개층은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지하층은 이제 2개층인데 주차장,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용적률과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때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서 연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데, 지금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면적입니다. 그 원래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산한 면적이 연면적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해당된 연면적에는 원래는 지하층의 면적이 포함되는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지하층 면적은 여기 연면적 계산할 때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지상층과 관련해서 5개층, 5개층의 면적이 여기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된 층별 면적이 480제곱미터니까 5개 층이니까 이거 이제 계산하면 24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00제곱미터에 대해서 용적률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 용적률은 240%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73번은 그 문제고, 그 다음 74번 문제는 이걸 물어본 내용이죠. 그 74번,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 지하층 면적. 그 다음 이제 3번,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부분. 그리고 이제 4번은 여기, 그리고 5번은 여기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2번,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면적이 되어 있는데, 뭐, 그 외에 나는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면적은, 건축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게 이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5번 문제. 건축물 높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 상단이면 이제 주로 여기 옥상 부분. 자, 그래서 지표에서 여기까지 이 부분을 건축물의 높이로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이제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이때 이제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하고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는 필로티의 이제 청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뭐 필로티면 주로 기둥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은 대부분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첨화 높이입니다. 첨화 높이는 일단 지표면으로부터 기둥이나 또는 깔돌이 이렇게 되는데, 뭐 기둥이나 깔돌이가 있으면 여기 기둥만 있으면 기둥까지, 기둥의 상단까지고, 그 다음 이제 깔돌이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깔돌이 여기 상단까지. 자, 여기 이제 높이가 첨화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첨화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털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뭐 기둥의 이제 상단까지 높이로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건축물 높이 등에 관한 설명으로, 3번.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상단까지 높이로 하고, 다만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가 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등이 있는 경우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옥상분에 승강기탑이나 계단탑이 있으면 뭐 이때는 해당되는 건물의 건축면적 중에서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8분의 1 이하인 경우. 자, 그래서 건축면적에 대해서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차지한 비율이 8분의 1 이하일 때는 높이의 12m를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로 각각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3번 보면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입하지 않는 게 아니고 높이의 12m 넘는 부분만 높이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게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층고입니다. 층고라는 건 층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층고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자, 그래서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 이 부분을 각각
층의 높이. 자, 층고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윗면. 자, 이거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승강기탑, 계단탑, 그리고 망로, 장식탑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이제 수평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에 대해서 8분의 1 이하가 되면, 이때는 건물 청수, 청수로는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5번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6번 문제도 건축물의 이제 면적, 청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 건축물의 1층이 차량 주차에 전용이 되는 뭐 필로티 구조인 경우, 그와 같은 이제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대인데, 뭐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포함 안 됩니다. 그 다음 2번, 층고가 2m인 다락은 바닥에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락과 관련해서는 자 일반적인 다락은 높이가 1.5m 이하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락이 경사진 지붕 형태 아래에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다락일 때는 높이 1.8m. 자, 1.8m 이할 때 이때 각각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높이가 2m 이렇게 되어 있죠. 그 2m면 여기 다 해당사항 없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 바닥 면적에 산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용적률 산정할 때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 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기능인데 뭐 용적률 계산할 때는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은 건물의 이제 층과 관련해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겁니다. 이때는 건축법은 일반적으로 4m마다 하나의 이제 층으로 봐서 청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주택의 발코니 바닥은 전체가 바닥 면적에 산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는 발코니 바닥 면적에서 일정 부분 뺍니다. 그래서 이제 외벽에 접해 있는 가장 긴 길이 여기에다가 1.5m를 곱한 면적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76번, 뭐 발코니, 바닥 관련해서 뭐 전체 면적이 각각 뭐 산입이 된다 기대 있는데, 그분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76번에서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7번 문제, 건축법상 뭐 1조건에 관한 설명입니다. 1조건 확보와 관련해서는 용도지역이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자, 이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전국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뛰어도 되는데 높이 9m가 기준이다. 그래서 9m 이하일 때는 1.5m 이상 거리에 뛰어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높이 9m를 초과하는 경우 이때는 뭐 해당되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를 각각 뛰어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뭐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정부 방향으로 1조건 적용해야 하는 대상 지역은 전용 주거 지역하고 일반 주거 지역 두 가지입니다. 그다음 이제 2번 공동주택의 최강 방향의 1조건 적용 대상 지역은 중심 상업 지역하고 일반 상업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채광 방향에 의한 높이 제한.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업 지역 중에서 중심 상업 지역하고 일반 상업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는 채광 방향에 의한 높이 제한, 그리고 동하고 동 간의 거리 제한, 높이 제한, 이와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자주 출제되니까 이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일반 주거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8m인 경우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9m 이하면 1.5m 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m 이상, 그게 이제 기준이 틀렸죠. 자, 그리고 4번은 이제 예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의 벽면에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선까지 수평 거리가 1m 이상 거리 띄운 다세대택입니다. 그 1m 이상 띄운 다세대택은 인접 대지 경계선의 채광 방향 이 조건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 택지 개발 지구 기대인데, 각종 개발 사업 지구는 일조 확보와 관련해서는 정북 방향이 아니고 정남 방향을 기준해서 각각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78번 문제도 1조건 확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물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일 때는 1.5m 이상, 그리고 높이 9m를 넘는 경우에는 해당 높이 2분의 1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뭐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한다 하더라도 정북 방향과 관련된 일조권 확보, 이게 적용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아니고 너비 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그리고 경간 지구 안의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그리고 3번 특별 가로 구역 안의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그리고 4번 건축 협정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같은 경우에는 입주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즉 정북 방향 입주 확보 제한 적용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보면 정북 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가 된 공지가 접하는 경우 기대인데, 자, 이때는 정남 방향으로부터 거리를 띄울 수 있는 일반적인 이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남 방향부터 거리를 띄울 수 있는 뭐 그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정북 방향 뭐 높이 제한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78번에서 5번 이분이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79번 문제, 뭐 건축법상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는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 적용이 된다 그 얘기고, 그 다음 2번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기대했는데, 도시개발구역 즉 각종 개발사업구역입니다. 이때는 정북 방향부터 일정 거리 띄우는 게 아니고 정남 방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은 정남 방향의 높이 제한한다. 그 다음에 3번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높이 제한, 채광 방향에 의한 높이 제한하고 동하고 동간에 거리했다는 높이 제한, 이거는 중심 상업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축할 때 이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3번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청수 2층 이하고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 이때는 1조건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북 방향의 높이 제한, 이거는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때만 높이 제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때는 원래는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5번에 나 있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시간 뭐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하고 그다음에 건축법 적용과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 뭐 여기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